절벽 보안, 고객의 귀중한 재산을 철통처럼 지킬 뿐 아니라 필요할 땐 언제든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편리함까지. 희생품 같은 것을 가정에 놔두게 되면 불안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제가 와서 꺼내갈 수도 있고 다시 넣을 수도 있고 이 점이 좋습니다. 은행 볼일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누릴 차례다. 빌딩 한 층이 VIP 고객을 위한 피트니스 클럽. 760제곱미터 규모의 운동기구가 20여 종이 넘고 전문 트레이너까지 있는 고급 클럽이 무료 개방이란다. 내 마음껏 또 운동을 하니까 건강해서 좋고 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이제 훌로 아무데고 네. 시간 제한은 있겠지만 네. 내가 아무데고 와서라도 내가 즐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 공짜 실내 골프 연습장까지. 서비스 나이스 샷. 저축하고 돈 벌어간다. 서비스 홈런 행진은 계속된다. 운동하고 왔으니 이번엔 운동 볼 차례. 인천문학야구장에서 펼쳐지는 야구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데 VIP 박스를 별도로 지정. 내 집처럼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느긋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아, 그 예금 조금 했더니 이렇게 그냥 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우를 해줘가지고 저 정말 오늘 아주 기분 좋습니다. 불황 속에도 길은 있다. 퍼주는 장사가 결국엔 남는 법. 올가을 덤으로 얹어주고 서비스로 승부하라. 금융의 중심지, 황홀한 야경이 꽃피는 도시, 화려한 수식어만큼이나 호화로운 중국 제1의 경제도시 상하이가 또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높이의 100층 전망대를 자랑하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66층 옥상 클럽에 공사비만 7억에 달한다는 호화 화장실까지 중국을 넘어 세계 최고로 떠오르고 있는 슈퍼도시 상하이를 VJ특공대가 찾아가 봤습니다. 중국 제1의 경제도시 상하이의 발전이 눈부시다. 초고층, 초호화, 초대형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 넘버원. 지금 상하이를 주목하라.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빛의 도시 상하이가 들썩인다. 9월부터 두 달간 상하이는 축제 중 세계인이 이곳에 모였다. We are from Germany. Et on est venu de France, on est arrivé hier et donc on vient participer à la fête. 상하이 축제의 관전 포인트는 빛보다 더 화려한 카퍼레이드. 더불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각국 대표 스타들이라고. 밤잠 보기에도 눈이 호강하니 이것이 축제의 묘미. I think it's a wonderful festival to bring all the people together. 해군 소년과 풍물패의 힘찬 무대에 이어 아슬아슬한 의상의 브라질 8등신 미녀들 등장! 악질하고 화끈한 청동장에 개막식 넘버원 공연으로 꼽혔다. Very good, very nice, yeah. Especially the Brazilian section. Very interesting. I'm from Brazil, so I really like the Brazilian section. 공연 열기로 뜨겁게, 헐버셔로 화려하게 상하이는 실시간 버라이어티 쇼 쇼 쇼. 今天的开幕式非常精彩，大家下那么大的雨都坚持到最后，然后非常感动，然后。 So many people and so much culture. I like all the big buildings, and that is very exciting to experience that. 야밤 공연 열기만큼 마천루 경쟁도 뜨거운 상하이. 대중에도 버롬전 개장한 한 빌딩에 시선 집중됐다. 이거 보드 수한 뛰어가 허치 수려 진짜了. 세계에서 세 번째, 중국에선 1위 자리 꿰찬 101층 빌딩 월드금융센터. 상하이 1등 명소로 급부상했다. 빌딩의 높이만큼 감동의 깊이도 비례했다. 인류 모델 눈앞에 둘이 카메라 쇠라는 박연지사. It's so tall, I have to get... My camera's too small for the building. 494 meters. Oh, you... Like this. Very tall. Looks like a for opening bottles. 동서남북 앞뒤 좌우 보는 각도 따라 달리 보이는 월드 금융센터. 규모로 보나 감각으로나 중국 최고의 건물로 꼽힐 만하다. 欢迎来到中国第一高楼上海环球金融中心，是第一次对媒体开放。 일단 101층 최고 높이로 좌중압도.
승부처는 박인홍 최첨단 내부 시설에 걸겠다는 전략이다. 상业设施, 然后有最主要的是办公室, 再然后呢有酒店, 还有观光厅, 但是很多功能在里面。 18m 문 높이는 물론 속도 역시 세계 최고로 꼽히는 엘리베이터. 일단 탔다 하면 숨 돌릴 틈도 없이 87층 호텔 로비로 직행. 아따 이거 고소 컴포증 있는 사람들 호텔 이용 하겠어? And then the lobby is the highest lobby in the world, the highest spa and pool in the world, the highest rooms in the world. Our dream is to make the highest service in the world. 10월 정식 오픈을 앞두고 객실을 비롯 호텔 곳곳은 손님 맞을 준비 중. 특히 87층 레스토랑은 세계 인류 요리사들의 지원 경쟁이 높았다는데 이은즉슨 근무 환경 때문이라고 하네요. I'm looking down from the 87th floor in one of the most beautiful kitchens in the world. So it's quite a privilege actually to be in a place like this. 别的人到这边来看风景还要花钱，对吧？然后我们这边不用，又可以工作，又可以看风景。 한 번쯤은 하늘을 발밑에 두고 싶은 사람들 전망대 입장료쯤은 아깝지 않다. 마음도 몸도 고공행진. 드디어 100층 전망대에 도착했다. 꽉 들어찬 관광객도 우주정거장 같은 시설도 눈에 들어올리 마모. 아찔한 높이에서 짜릿한 공포를 제대로 느끼고 싶은 사람들. 太高了嘛，肯定害怕。他上来的时候站上去有点害怕，心里扑通扑通跳。 용기 있는 자만이 절정을 담아낼 수 있을 터.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게 장난감 같으니 그 재미에 전망대만 두세 번씩 찾는 사람들도 부지 기술 하나? 밤의 휘황찬란한 상하이, 그 명성에 걸맞게 초고층 빌딩도 변신했다. 낮과 밤 두 얼굴의 상하이를 즐겨라! 야경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늦은 밤까지 전망대는 인산이네. 外面风景比较好，然后很高。出差过来嘛，就看一下，看一下这个景色嘛，主要是看这边那个。经贸就比小了，小弟弟了，这个就是大哥，那个就小弟弟了。백백한 고층 빌딩 숲에 101층 빌딩까지가세 100만불 아니 1000만불짜리 야경을 만들어낸 상하이. 到北京的话，不到长城非好汉吗？ 那么这里是上海最出名的一个景点之一啊。 You don't feel like you're in China. It's just more you're in Europe or in America. 거대한 예술 작품 같은 배경의 로맨틱한 분위기는 자동 연출. 오라, 러브인 상하이. 是啊，我们国家有那么一个好的一个风景，一个环境，有那么好的一个建筑，那当然很自豪。 높이 더 높이. 이제 고층을 빼고선 상하이를 논하지 말라 했던가. 66층 최고층 클럽의 인기가 뜨겁다. 실력파 DJ의 고품격 음악까지 노는 1등 비결은 바로 화려한 전망. Only one place like this, you know, in Zhuhai. You know, it's beautiful. It's very nice. It's very nice. We want to be unique. We want to be something else than the others doing. But we decided to be the highest club in Zhuhai. 화려한 야경과 한 잔술의 취향, 음악과 춤의 흥이 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원더풀 상하이. What's including the view, just an amazing single feeling you cannot have in the jungle of Shanghai. 세계 넘버원 도시 상하이. 최고층에 이어 초대형으로 승부한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바의 길이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 아그머리라 어지러워라. 우주열차 타는 기분이구만 내가. 总长是有64米，这一点是我们非常骄傲的一个地方。这个64米是全世界最长的。 초대형 64m 길이를 이용한 초특급 이벤트를 보여주겠다는데 그냥 시시한 쇼 아니오? 예? 64m 화산발海. 아, 나 쇼도 정도껏 해야지 이러다 진짜 불 나갔어. 3시간 본쇼 덕분에 이곳에선 조명도 필요 없다고 하네요. 불로 시작해서 불로 끝내는 불놀이 이벤트. 처음 보는 진기명기 쇼에 관객들 신났다 신났어. 非常满意，很棒。可能还有更多让我期待的节目吧。 그런데 입장하자마자 옷부터 벗는 투자들 오로지 비키니만 남기고 홀라덩 벗네. 아, 이 대체 어찌 된 영문이요?
大家今天的迷你派对呢，因为这辆车可以免费进场，所以就这样。对，因为今天是迷你派对嘛，大家玩的开心，放松。